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다 일어나 쫑입니다. 전 지금 집인데요.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있어요, 집에서. 집입니다. 성종 집 최초 공개. 제가 좋아하는 커튼이에요. 커튼 색깔. 정말 자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봅니다. 하트, 인스피 사랑해요. 방 예쁘다고 합니다. 얼굴 열리는다고 합니다. 잠이 확 깼다고 합니다. 캐나다, 집이다, 어디야? 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어범. 집입니다. 그냥 자다 일어난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데 댓글에 자다 일어난 아이라인이 있다고. 역시 매의 눈이시네요. 하지만 저 자다 일어났어요. 저의 옆모습입니다. 그림 같은 옆모습. 여기 보면 밖이에요, 밖.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냐고.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화장할 줄도 몰라요, 잘. 빠밤. 제 침대 여기가 침대입니다. 제 침대 좋죠? 아, 이불이 없다고. 저는 원래 이불이 없이 자요. 잠옷을 입기 때문에 이불이 필요 없습니다. 뒤에 스태프분들 보인다고? 아니에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분들인가 봐요. 사실 여기는 사실 촬영장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촬영을 하고 있게요, 여러분? 무슨 촬영일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맞춘 분께는 제가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눕방하고 있냐고요? 눕방, 아니죠. 뭐 하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많잖아요. 뭐 하는 거. 화보라는 말도 있고. 예능? 화보? 티저? 촬영. 근데 티저도 이거 촬영하고 있고. 요번 컨셉은 잠옷, 파자마 스타일.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고 있는 거.